저희들은 지금 살렘에 있는, 아, 세일럼, 죄송합니다. 세일럼에 있는 세일럼 마리타임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히스토릭 사이트입니다. 아, 내셔널 파크 서비스 관련해요. 일단 주변을 한번 보고, 아, 역시 국립공원 관리하는 데서 관리하니까 화장실도 좀 그럴듯하고 그래요. 자, 여기 주변이고요. 자, 어제가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볼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저 사람 많은 데가 개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개 한 마리씩 데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저 빌딩이 지금 저 빌딩이 지금 전기줄에 가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카스텀 하우스네요. 카스텀 하우스가 뭘까요? 지금 여기 오늘 무슨 마라톤 대회가 있나 봐요. 이 길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오픈 시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길로 아침 지금 8시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뭐 마라톤 하느라고 달려와요. 여기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 물 주려고 물 준비해 놓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무슨 시설물들이 볼 수 있을까요? 아, 아까 저기 카스텀 하우스에 대한 설명이 쓰여있네요. 아, 세관이었네요. 통상 카스텀스라고 안 그러나요? 이걸 배울 때 카스텀스가 세관 이런 걸로 배운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카스텀 하우스인데 내용은 카스텀스네요. 여기는 무슨 더비 하우스. 더비 하우스는 어딨냐? 이 더비 하우스라고 생긴 게 안 보이는데. 아, 저 페리 타는 데도 있는데, 오피셜 여기 위치입니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난 또 옛날 거라 나무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저기 두루미인가요? 두루미 여러분들이 뭔가 있으니까 저기서 주워 먹으려고. 아, 여기 파면 조개는 나올 것 같아요. 예, 구멍들이 있어요. 개구멍인지 조개구멍인지. 근데 이 주변이 바다에 오면 좀 약간 썩은 뻘 냄새 비슷하게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다에 오면 여기도 그런데. 아, 제 두루미 뭐 하나 잡았어요. 입에 물었어요. 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 넣어버렸어요. 제가 늦었습니다. 아, 목에 살짝 걸려가지고 목이 부르게요. 목 중간에 걸려있어요. 아, 자, 사냥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아, 또 물었어요. 아, 물고기 같은데. 아, 물고기 피레미보다 좀 큰 놈 물었어요. 야, 저거는 그냥 작다고 고개도 안 들고 바로 먹어버리네. 아, 내가 오니까 도망가버려. 아, 요트들이 엄청 놀아있어요. 뭐 들어온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것 같지만. 네, 여기는 세일럼에서 약간 보스턴 쪽이면은 남쪽인가요? 보스턴 쪽이면 남쪽인데, 거기서 세일럼에서 한 20분,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온 마블 헤드라는 도시예요.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저희가 저 아래 거기서 못 산 개를 한번 사볼까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닥 그 가게가 오픈 10시라 조금 시간이 남아서 지금 9시 한 10분 됐거든요. 한 5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 구경을 왔는데, 우리 아주머니 여기 바닷가 보시더니 탄성을 지릅니다. 왜냐? 보시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뭘까요? 여기 지금 우뭇가사리하고, 자, 요거 우뭇가사리입니다. 이거 푹 삶으면 풀처럼 돼요. 자, 요게 우뭇가사리고, 요 지금 다시마예요. 이게 다. 자, 다시마입니다. 아, 저기 지금 갈매기 떼들이 많이 있어요. 갈매기들이 지금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 이 갈매기 저 회색 갈매기는 엄청 커요. 여기가 지금
그 바닥이 자갈여가지고 다시마들이 다 찍혀 있어요. 저 이게 다 우뭇가사리하고, 우뭇가사리가 엄청 있네요. 우뭇가사리하고 다시마입니다. 전부 다. 여기 지금 철조망 막아놔서 다시 올라가서 저기 지금 섬 같은데 저기 맞은편이 나무 있는 데가 사람들이 건너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오네요. 물이 들 시간인가요? 아, 여기 고등도 많거든요. 이거 이 고등 이거 주워다 삶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비닐봉지를 깎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고등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자, 발걸음을 좀 빨리 해서 지금 잘못한 물 들어오면은 아까워요. 이 고등이 지금 겁난데. 아, 저기 땅에서 조개도 파나봐요. 사람들 저기서 뭐 파고 있네. 아, 지금 저 사람들 저거 수영하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날씨가 추운데 한 14, 15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기 해수욕하고 있어요. 푹푹 들어간다. 이 해초 밟으면, 해초 없는데 밟아야 돼. 저기 뭐 잡나? 여기 파면 조개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 아줌마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물어봤는데, 야, 나 콜드냐 그러니까 미디엄이래요, 미디엄. 자, 저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섬 이름이 퍼블릭은 웰컴이고 크라운 인 쉴드 아일랜드랍니다. 섬 이름 겁내이네. 크라운 인 쉴드 아일랜드. 자, 현재 저희들은 여기 뭐 보시다시피 여기고요. 지금 세일럼은 지금 한 이쪽으로 쭉 가면 세일럼이에요. 이쪽이에요. 세일럼이 이쪽으로 가고 저희들은 이렇게 자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가 무슨 가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PC마켓. 그래서 여기 가려는데 여기가 지금 10시에 열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섬을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물 들어버리면 못 빠져나가고 거의 한 12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지금 날씨가 그게 따뜻한 날씨가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 저 후드에다가 저도 지금 외투를 하나 입고 왔거든요. 근데 저 아저씨는 자기 딸하고 지금 낚싯대를 가지고 바람이 부네요.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바람소리가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대충 경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저쪽으로 건너왔고요. 건너와서 이제 방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이는 쪽이 세일럼 쪽입니다. 자, 이쪽은 대서양고요. 저기 라이트하우스가 지금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죠. 라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블헤드라는 데입니다. 마블헤드 다운타운. 바람 때문에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전에 저 섬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이게 다 젖었는데 물이 금방 들어오네요. 우리 들어간 지 한 15분도 안 됐었는데. 저기 가마우지대하고 갈매기 가마우지들 많이. 저희들은 여기 지금 한번 락크랩을 한번 사보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가 회사 이름은 이런데 저기 회사 이름은 아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시 오픈인데 지금 한 50분쯤 됐거든요. 여기 상호가 저 리틀 하버 랍스터 컴퍼니네요. 여기가 소매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여기 세일럼에 있는 패트리어 시푸드에서 크랩을 락크랩 4마리 한 한 6파운드 되는 것 같아요. 17불 줬으니까 4마리 17불 파운드당 299에 그렇게 샀어요. 네, 상호 보여드릴게요. 상호 이렇습니다. 자, 가게는 이렇게 생겼고 상호는 패트리어 시푸드스였어요. 이제 저희는 이거 이제 공원 찾아가서 이것도 이제 쿡 해야 돼요. 일단 공원 찾아가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저 게를 사가지고 여기 공원에 와서 좀 삶아 먹으려고 그랬더니 공원을 열심히 잘 찾아왔는데 오늘 여기 행사가 있어요. 카쇼하네요. 옛날 클래식 차들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잠시 한번 차들 구경하시겠습니다.
아, 이거는 광고용 창 같아요. 루핑 회사, 지붕 공사하는 루핑 회사 차 같아요. 인사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l. 세일럼에서 다리를 지나서 북쪽으로 다리 지나서 비버리시라는 시예요. 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대충 보고 왔어요. 앞에가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뒤에가 달렸어요. 앞에 엔진 없는 차 보셨어요? 이쪽이 앞 맞습니다. 시보로에서 나온 엔진 죽이네. 1953년도 허드슨 호넷 쿠페. 53년도면은 한국 전쟁 끝나던 해네요. Yeah, but it was. I know my mother's fear was that there's not going to be. Things start first. Cobra. Yeah. 아, 이거 뭐냐? 말그려진 차가 뭐더라? 머스탱. 아, 이 차는 쟤 미쳤나 봐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너무 시끼. 아, 냄새도 겁나 나네. 시벌에. 자, 이거는 최근 그 폰티악 그 회사 같은데. 자, 지금 무슨 저쪽에서 뭐 하나 봐요. 경찰 아저씨들이. 아, 여기가 비버리시가 맞네. 우리 경찰 아저씨 등거리가 비버리 흘리스가 없어 있어요. 무슨 쇼하나 봐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아마 여기 경찰견들 뭐 하는 것 같아요. 경찰견들 휘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옆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 폴리스 독쇼 한대요, 폴리스 독. 근데 몇 분이 딴다는데. 자, 여기 로즈 가든이란 데입니다. 어디 가든 돈 주고 들어갈 수 없네. 이 나무 이름이 제페니스 안드로메다. 아, 가든 깨끗하게 잘 꾸며놨네요. 뭐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아, 여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 데인데 여기서 개를 삶아먹고 갔어야 되는데. 자, 비치도 깨끗하게 좋고 여기는 좀 돌이 있는데. 아, 지금 보시는 쪽이 세일럼 쪽입니다. 아, 바다 내음도 썩은 냄새 안 나고 진짜 바다 내음 나요. 상큼하니 내려가는 데가 있나? 내려가보고. 아, 한번 저쪽으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차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 옛날 차들은 다 엔진이 옛날 차가 아니라 엔진들 다 끼어있어요. 여기 포르쉐 구모델이네. 아, 뭐 시간 놓고 다 보여드릴 수 놓고 이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산 게 뭐 조나 크랩이라네요. 라이브 조나 크랩. 5.69 파운드. 299에서 17.1불입니다. 저 얘들이 살을 갖고 지금 난리 쳐요. 저 네 마리 샀는데 두 마리 삶고 있고. 살아 갖고 지가 뒤집혔어. 자, 연락처라든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렇습니다. 개 살 때는 혹시 전화를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없을 때가 많다고. 근데 색깔이 처음에 빨갰는데 색깔이 안 예쁘다. 자, 이렇습니다. 현재 네 마리 사가지고 두 마리 삶았어요. 자, 두 번째 두 마리입니다. 네, 개 사형제가 모였습니다. 두 마리씩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합체했어요. 네 마리가 합체했습니다. 자, 1인당 두 마리씩 먹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오늘 점심은 개로 대체합니다. 자, 게딱지에 밥을 넣어서 비벼서 김도 좀 하고. 아, 이건 제 겁나.
이게 개 까먹는 거는 조금 저 지저분 어찌, 아유, 먹는 거 갖고 또 지저분하다 또 그러네. 자. 깔끔하지 못하니까. 네. 지금 깔끔하지 못하니까 카메라로 찍는 거는 좀 지양하겠습니다. 기딱지에다가 밥이. 저희 우리 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차예요. 자, 여기 제 작업대이고요. 요 파워뱅크입니다. 여기 토스터기, 커피팟 다 있어요. 자, 맛있다. 김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 아,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개가 살이 꽉 찼어요. 자, 저희 아주머니 쪽쪽 갈라겠더니. 이걸로 한번 더 집어보던가. 못하겠어. 네, 저희들은 지금 매사추세츠에서 한 5일 우측 출구로 한 5일 있었나요? 5일 있었는데 매사추세츠를 떠나서 지금 뉴햄프셔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주 경계를 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 넘기 한 4-5초 전인데요. 여기 뉴 햄프셔 웰컴 센터 지났습니다. 자, 지금 막 주경계 지납니다. 여기가 주경계입니다. 자, 우리 아가씨가 이쁜 목소리로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뜨겠습니다.